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진아입니다. 루프밴드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루프밴드 없이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되기 때문에 혹시 집에 밴드가 없으시면 맨몸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운동 시작할게요. Here we go! 첫 번째 운동은 점핑 잭의 변형 동작인데요. 다리를 벌렸다가 모을 때 오른발, 왼발을 한 번씩 교차하시는 거예요. 벌렸다가 뛰고 모을 때는 오른발 앞에, 다시 벌렸다가 뛰고 모을 때 왼발 앞에 이렇게 한 번씩 해보세요. 유산소 운동하실 때는 횟수를 세는 것보다 시간이나 음악에 맞춰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덜 힘들기 때문에 초식에나 음악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동작은 다리를 벌리면서 앞으로 뛰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다시 뒤로 제자리로 돌아가시는 동작이에요. 이것도 역시 점핑잭의 변형 동작이라서 앞으로 왔을 때 다리를 벌리고 뒤로 갔을 때는 착지 다리를 모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시저스란 동작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가위뛰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발, 왼발을 앞뒤로 교차하시면서 뛰는 동작이에요. 뛰실 때 주의하실 점은 무릎을 쫙 펴고 뛰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무릎은 항상 부드럽게 살짝 구부려진 형태를 유지하시면서 운동하셔야 무릎이 안 아프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진아와 함께 운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